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또 앉았네요. 네, 오늘 이게 40년 만에 버거킹 와퍼가 패티가 좀 패티를 빵이 이런 게 좀 바뀐다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도 바로 어지간지만 해도 이제 일반 버거킹 먹었는데 오늘도 바뀐 버거킹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보면 저는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와퍼 주니어고 쿼트레치 와퍼를 좀 주문했습니다. 요게 이제 인기가 진짜 많죠, 여러분들. 와퍼 주니어도 바뀐 건가? 40년 만에 다 바뀐 거니까 다 바뀐 거지 않을까요? 이게 진짜 뜬금없이 공지를 떴다고 하네요, 여러분들. 솔직히 나는 한번 먹어보고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불맛 와퍼. 기존 그냥 쿼트레치 와퍼. 비슷한 것 같아요. 먹어볼게요, 한번. 먹어보고 판단해보자. 근데 약간 진짜 짭짤한 맛 나긴 한다. 원래 짭짤한 맛 안 나는데 패티가 좀 여기 진짜 후추가 좀 들어간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패티패티 요 빵, 빵에 자, 솔직히 말할게요, 여러분들. 이거 내가 지금 바뀌었다고 느껴서 조금의 좀 맛이 좀 다르다 생각하는 거지, 진짜 모르는 상태로 먹었잖아요, 여러분들. 뭐, 별 바뀐 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, 여러분들.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 여러분들, 이거 주니어도 똑같나? 이게 쿼트레 치즈 와퍼 주니어인가? 아, 와퍼 치즈인가? 아, 여기가 약간 후추가 들은 건가? 이게 후추, 아닌데? 도대체 없는 것 같은데? 주니어는 똑같나? 치즈 와퍼 주니어 같은데? 진짜 둘 다 모르겠어요. 내가 못 느끼는 건가? 맛있네요. 진짜 버거킹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어도 진짜 모를 것 같아요. 나는 별 차이 그렇게 안 나. 후추 맛이 좀 나긴 하는데 별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어, 나는. 그럼 맛있어. 진짜 버거킹 매일 먹는 사람들이 좀 알 것 같은데. 나는 매일 먹진 않아. 저는 맥도날드 진짜 좋아해가지고. 일부러 일반 와퍼랑 주니어 좀 시켰는데
이거 그냥 맛있네요. 와퍼는 과자집 와퍼가 진짜 맛있잖아. 이것도 비쌀 것 같아요, 여러분. 네. 자, 일단 여러분들, 예, 제가 먹어봤는데, 저는 솔직히, 별 차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. 네, 라고 말씀드리면서. 진짜 내가 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안 듣고 그냥 버거키 먹었으면, 모르는 상태로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좀 많이 먹어봐야 이제 그때, 오, 약간 살짝 내가 하는 버거킹의 그 맛이 아닌데 하면서 그때 이제 검색을 좀 하지, 처음 먹었다고 바로 이거를 알아차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진짜 버거킹 많이 먹는 사람 아닌 이상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유바!